안녕하세요, 주현입니다. 오늘 리뷰할 신발은 나이키의 알파플라이 N%인데요. Vaporfly가 더 낫다고 봐요, 기본적으로. 러닝화는 Vaporfly가 나은 것 같고요. 이거는 이전에 리뷰했던 비슷한 세팅에 전족부에 줌웨어 파드가 두개 있고, 그리고 카본 플레이트가 여기 줌웨어 바로 위에서 위에 있고, 그리고 이 미드솔 재질이 살짝 덮여 있고, 그리고 이게 올라가면서 살짝 올라가면서 스프링 플레이트가 이 끝에까지 연결해서 조금 더 이렇게 반발력을 딱 튕기는 느낌을 주는 그런 설정인데요. Vaporfly 4%에서 처음 사용됐었고, ZoomX도 Vaporfly 4%에서 처음 적용됐었고, 그 다음 나온 모델이 이제 Vaporfly N%인데, Vaporfly N%랑 4%랑 크게 차이는 없는 것 같고요. 어퍼 재질이 좀더 가벼운 느낌이랄까 하고요. 이 어퍼 재질은 Alphafly는 아톰 니트라고, 안에가 거의 다 보이는 망사 같은 느낌의 이 어퍼 재질이 됐고요. 신축성이 없기 때문에 고정성이 좋지만요. 뭐 플라이와이어 같은 거는 왜 알려주는지 모르겠지만, 뭐 어차피 러닝은 직립 보행이니까 특별히 그런 안정성이 필요할 것 같진 않고요. 퓨즈 코팅 같은 건 이게 레이스 루프 같은 데돼 있고, 그리고 이 설포 부위는 원피스 어퍼지만 이 부분은 니트가 신축성 있는 스판 재질 같은 걸돼 있어가지고 신발은 넣고 빼기 편하게 돼 있습니다. 뭐 거슬리는 부위 없이 잘 자리 잡고 있고, 최대한 미니멀한 아톰 니트 재질에다가 퓨즈 코팅 같은 게 살짝 되고, 이 안에 가죽 라스트 같은 게 살짝 있고, 이 패딩, 예, 촘촘하진 않지만 미니멀하지만 적당한 패딩이 있어서 아킬레스건이랑 발목 같은 거에 안정성을 좀더 제공해 주고요. 힐컵도 살짝 조그만하게 단단하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예, 이 줌엑스, 줌엑스, 줌엑스가 두툼하고, 이전에 줌 템포 같은 경우에는 줌엑스랑 리액트가 섞여 있었는데, 앞에 줌웨어를 이렇게 크게 넣을 거면은 뒤에 리액트 같은 거를 좀 보강해 주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줌엑스는 정말로 물렁물렁하거든요. 그리고 이 두께가 보면은 베이퍼플라이랑 이거랑 뒤에 두께가 똑같아요. 뒤에 두께가 똑같은데 앞에는 줌웨어가 있다만한 게 달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힐투 드롭이 아니라 토힐 드롭이 있습니다. 정말 서 있으면 이렇게 내려가는 느낌이고요. 가만히 서 있을 때 이렇게 되니까는 그냥 캐주얼하게 신으실 거면은 뒤에 뭐 엄청난 걸 추가해서 신으시던가, 그러지 않는 이상은 좀 건강에 해로운 신발이 될수 있고요. 그리고 장거리 러닝 같은 걸할때 이렇게 토우 오프, 이렇게 주로 이렇게 미드풋 스트라이크를 해가지고 토우 오프 하는 러너가 아니라 이 발이 뒤꿈치가 땅에 닿는 편이잖아요. 이 신발은 절대 신으면 안 됩니다. 이 컴프레션 되어서 납작해지면 더욱더 낮아지고, 이 앞에는 줌웨어가 있기 때문에 확실하고, 그 위에 또 카본 플레이트까지 있어가지고 이게 아무리 컴프레스 돼도 힐보다는 상당히 더 두꺼운 편이어가지고 이게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줌웨어를 넣을 거면 뒤에도 줌웨어를 큰거 하나 넣든가. 킵족이라는 선수 전용으로 만들어져 있다가,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이제 연맹 마라톤인가 육상연맹인가 그쪽에서 국제 규격으로 이 플레이트 같은 거 넣으면 안 되고, 그리고 이 두께가 밀솔이 이렇게 너무 두꺼우면 안 된다는 식으로 태클이 아닌 태클을 걸어왔는데, 어차피 러너도 이렇게 두꺼운 밀솔을 원하지도 않고요. 그리고 킵 쪽에는 이걸로 뭐 시합은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이 2시간의 벽을 깼고, 그리고 이제 시합용으로 또 따로 개량돼가지고 나오더라고요. 좀더 얇은 걸로. 굳이 이렇게 줌웨어 파드 이렇게 두꺼운 게 있고 그럴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진짜 전족부로 발뒤꿈치 들고 사는 분들만 이거 사시면 돼요. 예, 힐이 절대 땅에 닿을 일 없는 분들만 이거 사면 되고요. 이 줌엑스를 이렇게 많이 썼는데 참 아까운 것 같아요. 이거보다 줌엑스를 더 많이 써야 돼요. 이 앞에 밸런스를 맞추려면은. 그래서 베이퍼플라이를 사세요. 이걸 사시려면 차라리 줌엑스가 들어있는 러닝화를 만끽해 보고 싶으면은 베이퍼플라이를 사시거나, 아니면 이 줌웨어가 앞에 들어있는 게 좋다면은 차라리 저가형인 줌 템포도 이 가운데 리액트가 껴 있어가지고 조금 더 안정성이 있어서 이거보다는 조금 낫습니다. 무게는 275 사이즈 220g 정도 되고요. 그리고 되게 짧아요. 그러니까 딱 맞으니까 발에 정말 뭐 맨발로 딱 맞게 신는 사람 아닌 이상 반업 정도는 하셔야지 편하게 신을 수 있고요. 인솔 같은 거는 되게 얇은 EVA 인솔 같은 게 스티치 돼 있어요. 꿰매져서 붙어 있고요. 여기에 정말 인솔은 거의 제 구실을 할 일이 없고요. 샀을 때이 쪼글쪼글한 거 너무 놀라지 마세요. 원래 이렇게 생겼어요. 신을수록 더 쪼글쪼글해지고요. 예. 미 아웃솔 하나는 좀 나아졌어요. 페이퍼플라이 같은 경우는 아웃솔이 정말 지우개였거든요. 근데 이 알파플라이 같은 경우는 템포 퍼센트인가? 템포플라이? 예, 템포랑 약간 비슷한
전족부이고 템포는 근데 뒤에도 이런 두꺼운 검은색 고무재질로 두툼하게 아웃솔인데 이거는 베이퍼플라이처럼 정말 얇은 게다가 이게 색깔이 약간 다르죠? 투톤이죠? 이거는 고무보단 폼 재질에 가까울 정도로 정말 물렁물렁하고요. 이것도 고무긴 하지만 정말 얇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기다가 따로 뭐 구두 수선집에 가서 아니면 본인이 손 재주가 좋으면은 여기 아웃솔 하나 고무로 두꺼운 거를 따로 붙이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이거 뭐몇주 신고 버리셔야 됩니다. 아, 예, 정말 무슨 단거리 경주용으로 신발이 필요하시다면 추천드리고요. 그렇지 않은 분은 이거를 굳이 30만 원 주고 살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예, 협찬 받으시면 모르겠지만. 아, 플레이트도 뭐 특별히 좋아진 느낌이 없고요. 베이퍼플라이 첫 번째 그 베이퍼플라이 느낌. 그래서 전체적으로 베이퍼플라이에서 확연하게 나아진 느낌은 없어. 이 줌웨어가 있어도 뭐 앞에 뭐 반발력을 더 준다나 그런 건 아니에요. 이 줌웨어는 반발력이나 쿠셔닝 흡수력, 충격 흡수력보다는 안정성, 스테빌리티를 위해서 줌엑스가 전체가 있으면 뭔가 좀 물렁물렁하다는 느낌을 드는 사람이 있나 봐요.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줌엑스를 전체를 쓰고 차라리 뒤에 줌웨어를 살짝 하나를 더 넣든가 아니면은 리액티브를 한겹더 깔아줘서 힐토 드랍이 확실하게 있는 게더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토 오프를 하고 미드풋 스트라이크라고 힐 스트라이크를 안 하는 분이더라도 이 정도는 좀 너무 심하게 앞으로 나와 있는 것 같고요. 많이들 기대했을 것 같은데 베이퍼플라이나 템포를 사세요. 이거보다는 템포보다는 베이퍼플라이 그렇게 추천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보메로 15가 더 기대됩니다. 보메로 15는 뒤에 줌엑스 두툼하고 앞에 전족부에 줌웨어 살짝 들어있는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그건 좀잘 밸런스가 좀 맞을 것 같아요.